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도연아, 자체행정과 이지훈입니다. 주인님,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시원한 수박도 먹고 물놀이도 가려고요. 물놀이는 안전이 제일인 거 아시죠? 그럼요. 어디서나 안전이 최우선이죠. 안전하면 강서구,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강서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획득했잖아요. 안전한 강서구의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강서는 지금 7월호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강서구에서는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여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와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가 강서구의 공원에서 가동됩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와 발산역에서는 무더위를 한층 꺾어줄 쿨링포그를 가동하니 더위 식히고 가세요. 봉주민센터와 어르신사랑방, 복지관에서는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연장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고 무더위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건강관리하세요. 강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서비스에 참여하실 경우 사전 건강평가 후 스마트밴드, 혈압계 등 본인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대여받아 6개월간 가정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소지자로 와이파이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600명 모집 시 신청 마감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주인님, 강추데이 들어보셨나요? 강서구가 인재를 추천하는 데이, 맞죠? 네, 강서구가 인재를 추천하는 날이라는 뜻의 강추데이는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기업에 맞는 인재를 추천하고 원하는 일정에 맞춰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화상 면접 서비스로 구인, 구직을 지원하는 강추데이에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복합문화공간 서울청년센터 강서오랑이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19세부터 39세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서오랑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락 라운지부터 상담실과 회의실, 방송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까지 청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강서구 청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강서 로컬을 운영합니다. 행정, 민사 등 법률 분야를 전반으로 강서구청에서 진행됩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강서 로컬 이용해보세요.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적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소송 업무에 도움을 줍니다.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 대상과 상담 시간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강서 까치 뉴스를 통해 강서구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서 지식 비타민을 통해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 진하영 강사님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